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통계청의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지난해 경북으로 귀농온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2,176가구, 3,200여 명으로 1위, 다음은 전남, 경남 순이었는데요.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무려 15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해마다 한 면 단위 인구 규모인 3천 명 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경북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1위, 다음은 상주시 순입니다.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14개 시도에서 27개 프로젝트를 공모한 결과 11개 사업이 선정됐고 경북에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오늘 국토부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4개 정부부처와 세종시에서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앞두고 부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원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초청해 이전 추진 상황과 보상 기준을 설명한 데 이어서 올 1월까지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등을 마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오는 2021년까지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일대 97만 제곱미터로 이전합니다. 제14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전국승마대회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장애물 경기, 다음 달 5일은 마장마술, 또 다음 달 12일은 생활체육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대회 기간 행사장에선 무료 승마체험 기회가 제공되고 특히 다음 달 13일에는 국내 승용마 거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승용마 경매와 품평회도 열립니다. 안동시청 소속 롤러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장배 롤러 스피드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모두 5개의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철원 선수는 남자 일반부 1000m 부문에서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고 15,000m 부문에서도 우승해서 금메달 2관왕으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2004년 창단된 안동시청 롤러 경기단은 경북에서 유일한 롤러 실업팀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